교과서에서만 들어왔던 산업혁명, 그 산업혁명이 지금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이름으로 말입니다. 영국에서 시작된 산업혁명이 인간의 육체적 능력을 기계가 대신하는 일이었다면 지금의 4차 산업혁명은 인공지능이 인간의 지적 능력을 대체하려는 혁명적인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시간이 좀 더 지나 인공지능이 인간을 완전히 대체하는 시대가 된다면 인간과 인공지능 사이에는 정체성, 가치관, 윤리적, 철학적 문제들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를 것입니다. 퀀틱 드림에서 개발한 게임 디트로이트 비컴 휴먼에서도 바로 이러한 사회적 이슈가 생기는 2038년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디트로이트 비컴 휴먼 세계관에서는 안드로이드라고 불리는 인공지능 로봇 모델들이 인간 사회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인간을 돕기도 하고 하나의 개체로 인식됩니다. 플레이어는 그러한 미래 사회에서 발생하는 갈등 구조들을 체험하게 되고 플레이어의 선택에 따라 결말이 달라지는 인터랙티브 드라마 형태를 취하고 있는 게임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다가올 미래 인공지능과 인간 사이에 발생하는 문제들을 마주치기 전에 인공지능이란 무엇인가부터 알아보고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주제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제가 되었던 이세돌과 구글의 알파고 바둑대전으로 우리는 인공지능의 존재를 대중적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관련 전공자라면 이미 인공지능의 기술 개발 정도를 알고 있었던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인공지능을 처음 알게 된 사람, 사람만큼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정도로 발전한 기술에 놀란 사람, 혹 어떤 사람은 이제 인간의 시대는 끝났다라고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현재까지 발전한 인공지능은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판단하는 인공지능입니다. 빅데이터란 말 그대로 데이터가 무지무지 많이 모여있는 것을 말합니다. 데이터란 사소한 정보까지 포함하는 말입니다. 즉 인공지능이란 엄청난 정보의 양을 가지고 빠른 속도로 판단을 하는 존재라고 보면 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예를 들어보면 친구의 네 자리 비밀번호를 맞춰야 한다고 칩시다. 이때 인간이라면 비밀번호를 추리하는 과정에서 전에 말한 적이 있었나? 친구의 생일은? 기념일은 언제였지? 좋아하는 숫자 패턴은? 등을 가지고 맞추려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인공지능은 단순히 0000부터 9999까지의 모든 경우의 수를 빠른 속도로 다 대입해서 맞추는 것입니다. 바둑의 알파고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둑돌을 놓을 때마다 발생하는 수많은 경우의 수, 즉 기보를 수백만 가지 저장하고 바둑돌이 놓일 때마다 유리한 조건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최적의 기보를 검색해 다음 돌의 위치를 선정하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즉 인간이 할 수 없는 방대한 양의 정보를 모두 기억하고 필요에 따라서 모두 불러와 가장 최적의 결과를 검색해 결과를 도출한다. 이것이 현재의 인공지능입니다. 이러한 현재의 인공지능은 자본주의 시장에서도 활용이 됩니다.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유튜브 인공지능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동안 시청한 모든 영상을 기록하고 시청 시간은 얼마나 되는지, 어떤 종류의 영상을 클릭을 많이 하는지 유튜브는 모든 것을 정보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대한 양의 정보인 빅데이터를 가지고 여러분이 오늘은 무슨 영상을 보게 될지 결론을 도출하고 맞춤 영상이라는 이름으로 홈화면에 띄워주는 것입니다. 인터넷 쇼핑 광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성별, 나이, 직업은 무심코 누르게 되는 정보 제공 동의라는 이름으로 로그인을 함과 동시에 제공이 되고 있고 인터넷 좌우측 배너, 포털 사이트, 유튜브의 영상전 광고에서 인공지능이 판단한 결과가 도출됩니다. 여성이라면 화장품, 뷰티 제품의 광고가 많이 나올 것이며 남성이라면 게임, 스포츠 광고가 많이 나오게 됩니다. 혹은 본인이 관심 있는 분야가 나오게 됩니다. 이처럼 인공지능은 현재 우리 사회에서 활용이 되고 있고 이를 4차 산업혁명이라고 부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4차 산업혁명은 오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의 인공지능은 그저 기술 발전에 따른 빅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메모리, 빠른 처리가 가능해진 프로세스 속도를 보여주는 정도일 뿐입니다. 기존의 인공지능은 빅데이터를 가지고 최적의 결론을 도출해내는 것에는 훌륭하지만 갑작스러운 변수에는 취약합니다. 가령 평상시에는 게임, 엔터 등 재미있는 영상을 많이 봐오던 사람이 갑자기 오늘 우울한 감정이 들어서 우울한 영상이나 음악을 찾는다면 직접 찾아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의 빅데이터는 우울한 걸 찾지 않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인공지능은 아무데서도 보여주지 않습니다. 즉 지금까지의 인공지능들은 사람이 A를 찾고자 한다면 A와 관련된 것들을 보여준다. 그리고 찾았던 것들을 기록해두고 다음에 다시 A를 찾을 때 더 완벽하고 빠르게 해답을 제시한다 라는 명령을 수행하는 것이 전부인 프로그램일 뿐입니다. 인공지능이 한 단계 더 나아가려면 프로그램되어 있지 않은 부분도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만약 불이 나서 덥다라는 정보가 인지되었을 때 지금까지의 인공지능 기반 로봇은 그동안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판단할 것입니다. 더울 때는 창문을 열거나 혹은 에어컨을 켰었다
그러니 이번에도 창문을 연다. 여의치 않으니 에어컨을 작동하도록 하자 라고 판단할 것입니다. 불이 났을 때의 행동 패턴이 프로그래밍 되어 있지 않다면 그 상태로 불에 타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앞으로의 인공지능은 덥다라는 정보를 받았을 때 기존의 행동 패턴뿐만 아니라 더운 원인은 무엇인지 파악해보고 위험 상황인 새로운 변수를 판단하고 불이 났을 때 프로그램 되어 있지 않은 새로운 행동 패턴을 만들어 행동하는 등 인간과 유사한 지적 능력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인간과 더 유사한 진보된 인공지능은 지금의 인공지능보다는 더 진보된 형태가 분명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봐야 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프로그램된 대로 행동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인공지능이 진보될수록 인간처럼 완벽한 판단을 할 수 있지만 기존의 프로그램된 행동 패턴에서 벗어나는 일이 많아질 것입니다. 스스로 판단을 하고 의사결정을 가진 존재를 더 이상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하나의 개체로 봐야 하는 건 아닐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미래에는 인간보다 뛰어난 신체적 능력, 더욱더 냉정하고 날카로운 판단을 가진 지적 능력을 가진 인공지능과 인류는 어떻게 어울려 살아가야 하는가와 같은 철학적, 윤리적 문제가 대두될 것입니다. 아직까진 현실로 다가오지 않았고 정답은 없습니다. 그러나 머지않은 미래에 발생할 문제는 확실합니다. 디트로이트 비컴 휴먼에서 이러한 문제들을 간접적으로나마 체험해 볼 수 있습니다. 플레이어는 코너, 카라, 마커스라는 이름을 가진 3명의 인공지능 안드로이드가 되어서 직접 이 세계관을 체험하게 됩니다. 코너는 위험할 수 있는 상황, 냉정한 판단을 내려야 하는 협상 상황에서 인간을 대신하는 인질극 협상가 인공지능 로봇입니다. 카라는 육체적 노동을 필요로 하는 집안일, 아이를 돌보는 인공지능 로봇입니다. 마커스는 유명 화가의 비서 로봇입니다. 각자가 처한 상황에서 갈등을 겪다가 프로그래밍된 행동 패턴을 깨고 이야기는 시작이 됩니다. 플레이어는 인공지능 안드로이드가 판단해야 하는 상황이 될 때 직접 선택지를 골라 판단을 하게 되고 플레이어의 판단에 따라 엔딩이 달라지게 됩니다. 디트로이트 비컴 휴먼을 플레이해보면서 인공지능과 인간 사이에 벌어지는 갈등을 겪어보고 머지않아 다가올 미래에 인공지능을 대하는 나의 관점은 어떻게 가져야 하는가를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영상을 통해 지식을 더한 똑소리 나는 게이머가 되시길 바라고 게임의 재미도 더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재미있게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른 게임 더하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